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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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디오 테스트 중입니다. 잠시 후 캠공 어반 스케치 온라인 수업이 시작되겠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참가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게 오픈해 주면 되고요. 오늘 수업 내내 키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요 1교시 대략 한 20분 정도만 켜주면 돼요. 20분 안 되면은 한 10분 정도만 오픈을 해놓고 있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오디오하고 비디오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접속하고 우리 한 50분까지만, 아마 한 45분이면 될 거예요. 45분까지. 그러면 한 15분 정도 되겠네요. 15분 정도 비디오 오픈해 주고 있다가 우리 예전처럼 선생님 실습 돌아가면은 보면 되겠습니다. 조명을 안 켰군요. 자, 지금 들어오는 학생들은 채팅창에 출석 확인해 주고요. 그리고 오디오, 비디오 테스트 해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들어오는 동안 선생님이 출석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육청에서 받은 출석부가 가나다 순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로 이름으로 찾아야 됩니다. 오늘 온라인 마지막 수업이에요. 우리 그 어반 스케치 수업 전체 마지막이 아니라 온라인 마지막, 그리고 다음 주 대면 수업, 그게 종강입니다. 대면 수업을 하루 더 남겨놓고 있답니다. 그래서 온라인만 혹시 참여하는 학생은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는 채색 실습을 해볼 거예요. 선생님이 지난주에 프랑스로 여기까지 채색을 했죠. 보이나요? 이렇게. 예, 요거. 이게 이제 스케치 상태고, 오늘은 여기에다가 수채화 물감으로 채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난주까지 여러분들이 스케치한 그림들 다 버리지 않았죠? 버리지 않았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채색을 할 건데요. 사인펜을 해도 됩니다. 우리가 그 중간고사 이전에 사인펜에다가 이렇게 물 묻혀가지고 채색하는 영상, 물론 그날 출석 인원이 적어가지고 몇명못 봤어요. 근데 온라인 그 유튜브를 올려놨었잖아요. 사인펜을 해도 됩니다. 아주 이쁘게 수채화 느낌이 나올 수가 있고요. 또한 가지는 색연필 있는 학생들, 색연필로 해도 됩니다. 색연필이 이뻐요. 단점은 색연필은 오래 걸려요. 작업하는데. 그게 있겠고요. 마카 있는 친구들은 마카도 좋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시범은 오늘은 수채화로 할 거예요. 지난번에 선생님 영상으로 소개를 했을 텐데요. 요 비즈공예 케이스입니다. 요 케이스에다가 물감을 이렇게 짜놨어요. 물감을 이렇게 짜놓은 거. 여기에다가 물감을 짜서 이걸로 오는 선생님은 실습을 할 거예요. 좀 불편해요, 근데 이게 작아서. 근데 이제 만들어 놓은 거니까 한번 써봐야죠.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만들기만 하고 정작 쓰진 않고 이러면 좀안 되죠. 지금 여러분들 지금 준비물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필요한 것들. 그리고 지금 들어온 학생은 채팅창에 이름을 남겨주세요. 우리 지금 몇 명이죠? 자, 이어서 재료 소개 계속 하겠습니다. 보통 이런 팔레트, 이건 좀 작은 팔레트예요. 이렇게 39칸짜리, 잘 보이나요? 이게 좀 작은 팔레트입니다. 물론 이제 전공자 학생들은 이제 큰 팔레트가 있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 요거 쓰는 이유는 이 책상 위에서 시범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이제 작은 팔레트 위주로 씁니다. 물론 이제 오늘은 아주 작은 팔레트, 이걸 쓸 거예요. 그리고 수채화로 작업하는 친구들은 책상 위에 물통을 갖다 놔야 되는데요. 책상이 넓으면 상관없습니다. 넓으면 상관없는데 선생님은
지금 여기 시범 보시는 책상이 키보드만 놔도 꽉 차요. 작은 책상이라 물통을 큰걸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거는 종이컵. 종이컵인데 이게 이 컵은 물을 오래 담아두면은 좀 눅눅해지죠.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한 거는 플라스틱 일회용 컵이에요. 일회용까지는 아니고 다회용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다가 물을 이렇게 반만 담궈놨습니다. 물을 이것만큼 있어도 돼요. 돼요. 물을 많이 담아놓으면은 물론 이제 물이 오염도가 늦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괜찮은데 엎질렀을 경우에 큰 사태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물을 좀 조금만 쓰는 게좀 안전하고요. 만약에 물을 엎질렀을 때 바로 처리가 가능한 손 닿는 곳에 휴지를 하나 놔둬야 됩니다. 그러다가 어이쿠 엎어졌어. 재빠르게 휴지로 톡톡톡 닦을 수 있는 큰 휴지 하나 필요하고요. 그러면 사실 준비 다 되셨군요. 아풋. 네, 오늘은 워터브러쉬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워터브러쉬를 쓸 거고요. 두 가지 워터브러쉬 이걸로 쓸 거예요. 사실은 둥근붓 어디 있어? 화홍 둥근붓이라든가 요즘 전공자 학생들은 사선붓 많이 쓰죠. 그런 붓이 더 편해요. 편하긴 한데 여러분들한테 쭉 이런 붓으로 소개를 해왔기 때문에 이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습 짝은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스케치한 혹은 그 이전에 스케치한 그림을 준비를 해주면 되고요. 재료는 방금 이야기한 그런 이제 가벼운 채색 도구들 준비를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사진은 선생님이 지금까지 카톡 오픈 채팅방에 올려놓은 여러 가지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 사진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오늘 바로 시작을 해도 되고, 오늘 처음 시작을 해도 되고, 이전 거 써도 되고요. 그리고 어제 선생님 올린 그 밀양 고태 사진을 다운받은 친구들은 그걸 그려도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올린 영상 참고로 해서 들어가도 되겠고요. 오늘 선생님 시범을 보면서 진행해도 되고요. 보고 나서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근데 보고 나서 지나가면 시간이 조금 부족한데. 자, 그리고 선생님 오늘은 지난주 프랑스로 채색을 들어갈 계획입니다. 질문 있나요? 질문 없어요? 지금 출석 체크한 부분만 다시 할게요. 왜냐면 오늘 이제 마지막 온라인이라 출석이 아까 문제 되는 학생들. 유튜브 주소 혹시 못 받은 학생 있나요? 오픈 채팅방에 미란 고태 그거 보고 해도 되고요. 영상 전혀 안 보고 그냥 바로 여러분 거 진행해도 됩니다.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실습을 들어갈 거고요. 20분 하면은 네, 25분 하고 10분 쉬었다가 30분서부터 다시 진행하고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이 교시는 여러분들 실습 위주로 진행하기 때문에 굳이 접속을 안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잠깐 나갔다 들어와도 돼요. 왜냐하면 계속 접속 중에 배터리가 떨어지거나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겠죠. 실습 중에는 그렇고 혹시 선생님 시범 영상을 보면서 하는 학생들은 접속을 유지를 해줘야겠고요. 그리고 3교시 때 접속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카메라를 옮겨볼게요. 지금 저 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음성 싱크로를 맞춰야 돼서 됐고요. 반듯하고요. 물통, 팔레트, 휴지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자, 조명을 켜야겠군요. 자, 그림이 아주 환해졌죠. 지난주 올린 영상 보니까 좀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좀 여기에 이렇게 링라이트를 커다란 거를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조라이트도 있고요. 이렇게 보조라이트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거 채색을 할때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줘야 되는데요.
이게 물을 많이 쓸 학생들은 요네 군데를 테이핑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종이가 울거든요. 번지기 효과를 준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근데 뭐 번지기를 많이 쓰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굳이 물을 아니 테이핑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선생님 그 시범 영상 보면은 영상들 우리 고택도 그렇고 사방을 마스킹 테이프로 테이핑을 한걸볼 수가 있었을 거예요. 여기 없네. 그게 이제 이런 수채용지가 젖었다가 다시 펴집니다. 마르면은 테이핑을 해놓으면은 네 군데를 잡아놓는 거죠. 근데 물을 뭐 조금 쓸 거다. 그럼 크게 관계는 없어요. 선생님, 그러면서 여기 하늘 부분만 조금 번지기 해볼까요? 사진에는 뭐 하늘이 뭐 파란 하늘이 아니라서 그런 게 없겠지만은 그래도 살짝 번지면 이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데는 미리 물칠을 좀 해줍니다. 요 부디 귀엽죠? 미리 좀 이렇게 물칠을 해서 살짝 적셔 놓는 거예요. 왜냐면 번지기를 하려고. 거기다가 하늘색,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하늘색 쓰면 됩니다. 이 하늘색이 나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살짝 이게 세르리안 블루 조금 계열 같습니다. 그리고 물이 마르기 전에 이렇게 듬성듬성 칠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마르면서 자연스럽게 번짐이 이루어집니다. 구름도 자연스럽게 저절로 만들어져요. 번져지면서 그러니까 막 일부러 여기다 구름 칠하고 뭐할거 없이 이렇게 놔두면 돼요. 그러면은 은은하게 하늘이 이루어지거든요. 욕심이 있어서 자꾸 만져 자꾸 만지다 보면은 자국만 더 많이 늘어나고 예뻐지지 않아요. 선생님이 그래요. 그리고 나서 아쉬워서 자꾸 이것저것 만지다 보면은 그래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넓은 면, 큰 덩어리, 큰 개체들부터 채색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큰게 바닥이에요. 바닥 부분. 바닥, 저 녹색 타일 같은데, 녹색 하나. 이것도 바닥도 번지기를 하고 싶으면은 물칠을 미리 해놓는 겁니다. 근데 뭐 바닥 막 크게 번지기 할건 아니라서, 녹색 느낌의, 바닥 넣고, 레드를 살짝 섞을까요? 약간 좀 약한 느낌, 그걸 하나 더 넣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크게 번지는 느낌은 안 드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바닥을 살짝 칠해 놓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싶은 데부터 그리는데 여기서 선생님이 진행하는 요령 한 가지 알려줄게요. 어두운 면부터 채색을 합니다. 어두운 면. 못 들어봤는데요. 아니에요. 어두운 면부터 한번. 벌써 종이가 좀 울었어. 테이핑 할걸 그랬나? 아니, 울었어도 피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은데, 무슨 방법이냐면은, 다리미를, 신문지 사이에 그림을 놓고 다리미를 펴줘요. 그럼 바짝 펴져요. 근데 좀 부산스러워요. 여러 가지 준비할 것도 있고, 특히, 엄마 없을 때 해야 돼요. 전지 그림까지 다리미로 펴봤습니다. 자, 지금 이게 블루와 레드 이용을 해서 약간 보랏빛이 나게 했어요. 선생님이 주로 쓰는 색깔은 울트라마린이에요. 어둠 칠할 때 울트라마린으로 보통 진행을 합니다. 질문 있는 학생들은 바로바로 해도 됩니다. 선생님, 시범에 방해될까 봐요. 안 방해돼요. 넘칠한가? 워터브러쉬의 장점은 브러쉬 안에 있는 물을 꼭 누르면 자, 이거를 이렇게 꼭 누르면 물이 나오죠. 이렇게 물을 꼭 누르면 그걸로 농도 조절, 물감의 농도 조절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전체 그림에서 어둡다고 생각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먼저 다 칠하는 거예요. 일단 여기 바닥 그림자. 아까 녹색으로 칠해놓긴 했지만은 바닥에 그림자가 있어요. 어두운 부분. 칠해주고요. 이알수 없는 잡음은 무슨 소리일까요? 지직지직거리는데. 뒤쪽에 있는 그림자. 물을 좀 섞었어요. 그걸로 뒤쪽에 있는 그림자. 저쪽 동네까지, 저쪽 골목까지 다 어둡네요. 이렇게 어둡면 칠해졌고요. 그런데 앞쪽서부터 어둡다고 생각되는 부분 다 어두운데요, 여기. 그럼 다 칠해야 돼요. 어둡다고 생각되는 부분. 여기에서도, 이 계단에서도 이쪽 계단 살짝 밝고 이쪽 계단 살짝 어둡죠. 어둡다고 생각되는 부분. 스스로 판단을 해보는 겁니다. 이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는 이렇게 발판처럼 올라가는 데를 만들었나 봐요. 그림자 위주로 채색을 해, 어둠부터 채색을 해주는 게 요령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 담의 그림자가 굉장히 뚜렷하죠. 그런 효과를 찾으려는 거예요. 이렇게 앞쪽서부터 뒤로 가면서, 하늘이 아직 안 말랐네요. 뒤쪽서부터 앞쪽으로 가면, 아니, 앞쪽서부터 뒤쪽으로 가면서 어두운 부분만, 어둡다고 느껴지는 부분, 혹은 그리는 사람이 어두운 면으로 판단되는 곳, 그런 데를 먼저 칠해줍니다. 여기는 노란색 지붕이잖아요. 어두운 면이기 때문에 칠해준 거고요. 여러분, 지금 오디오 상태가 괜찮나요? 선생님이 이 촬영을 하는 이 비디오 카메라 캠코더에는 따로 외장 마이크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봤을 영상이 캠코더 녹음된 음성이에요. 보통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죠. 휴대폰 촬영할 때는 마이크를 끼는데 지난주에 마이크를 또안 했어요. 오늘은 마이크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 목에 뭐 하나 걸려 있죠. 이게 가장 깨끗하게 목소리가 잘 들어가고요. 그냥 했을 때는 잡음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온라인 수업인데 좀 깨끗한 음성이 들어가기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 오늘 목소리가 살짝 잠겨 있네요. 아침에 말도 많이 안 했는데. 목소리 누가 신경 쓴다고. 여러분 그거 알아요? 지난주에 선생님 유튜브 구독자가 40명인가요? 240명 됐다고 자랑했죠? 오늘 260명이 넘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20명이 늘었단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소문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학생들이 전혀 유튜브에 대해서 언급 안 하던데 자꾸 들어와요. 특히 이 프로방스 이거는 실시간을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통으로 올려놨어요. 인코딩만 8시간 걸렸는데 1시간이 넘는 영상이에요. 선생님 지금까지 올린 어반스케치 소명상 중에서 가장 조회수가 많습니다. 100명이 넘게 봤더라고요. 우리 좀 수업하는 학생이 12명, 13명인데, 아니, 누가 이걸 100명씩 지루했을 텐데, 봤을까요? 여러분들도 혹시 지루한가요? 빨리 할게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종강을 해도 여러분 오픈 채팅방에 남아 있어도 됩니다. 우리 오픈 채팅방에도 지난 학기에 수업했던 학생이 몇명 남아 있어요. 예, 새로운 이제 학생들 모집하면은 싹 나가더라고요. 안 그래도 되는데 오픈 채팅방은 선생님 정보 전달하는 그런 용도인데 예의상 나가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나 봐요. 예의상 있어주세요. 나가지 말고 잠재적인 유튜브 구독자들인데. 자, 이런 식으로 골목 풍경에 어두운 부분, 본인 스스로 느껴지는 어두운 부분을 다 칠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만 칠해놔도 그림의 구조적, 너무 말을 빨리 했네. 그림의 구조적인 완성도가 있어 보입니다. 구조적인 말참 많이 쓰죠. 올해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미술 전공하는 학생들은 서울 주요 모 학교에서 그런 유형의 실기 주제를 작년에 출제를 했거든요. 구조적인 연결이 어떻게 보면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디자인과 실기에서요. 자, 나무의 어두운 부분도, 이파리 어두운 부분들도 미리 살짝 칠해주면은 녹색을 칠할 때한 톤만 칠해줘도 이미 어둠이 잡혀 있기 때문에 많은 채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채색하는데 한 시간이 안 걸려요. 특히 이제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집중해서 하면은 한 시간이 뭐야? 30분이면 해요. 저, 그, 미량 고테, 그게 스케치 한 시간, 채색 30분입니다. 스케치도 촬영한 시간을 보니까 50분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 프랑스로 거의 1시간 드로잉을 했죠. 또 보통 선생님 그림 그리는데 그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테이핑을 하지 않아서 살짝 우르는데요. 선생님 이거 마지막에 스캔은 종이를 펴서 다리미로 그 종이 피는 부분까지 나중에 영상에 같이 올려볼까요? 재밌을 텐데, 그러면. 왜냐면은, 아마 기성 작가들 다리미로 그림 피는 거는, 뭐 봤을라나? 깜짝 놀랄 거예요. 저런 식으로 그림을 쓰는구나. 리우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학생, 대기실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대기실 활성화를 꺼놨어요. 그래야 혹시라도, 수업 중에 튕기거나 인터넷을 튕긴다고 표현하더라고요. 다시 들어와줘 보면 또 선생님이 화면 확인할 때까지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못 들어오는 경우가 생길까 봐. 그리고 다음 학기에 모집할 때는 수업 시간에 떠들어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비디오도 꼭 켜게끔 켜둔 상태로 할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기를 바라고요. 중간 부분. 왜 이렇게 잘안 보이나? 선생님, 지금 안경을 딴 걸로 바꿔야겠다. 모니터 보는 안경으로. 훨씬 잘 보여요. 자, 저 뒤쪽 부분, 골목 뒤쪽 부분의 어두운 부분들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그냥 통으로 크게 어두운 면으로 잡아도 돼요. 조금 진해졌군요. 거기서 좀 물이 좀 말랐어요. 그때는 물좀더 추가를 해주고. 자, 여러분들도 이 프랑스어로 그린 친구들은 프랑스어로 아니면은 여러분이 각자 그린 그림들의 어두운 면을 먼저 이렇게 채색을 해보는 겁니다. 스스로 판단하기에 여기가 어두운 면이다 라고 느끼는 부분, 그런 부분을 우선으로 칠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얘기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재구성을 하는 겁니다. 스스로 판단을 해주세요. 일단은 관찰이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 관찰해 보면 처음에 잘안 보이는 것도 서서히 보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캐치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이제 왼쪽 편으로 넘어가 볼게요. 왼쪽 편은 뒤쪽서부터 앞쪽으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하면은 선생님 사용을 물감이 보이는군요. 뒤쪽서부터 앞쪽으로 넘어오면서 그릴게요. 일단 전봇대 원기둥이죠. 그러면 반은 어두울 거 아니에요. 발은 밝고 그 느낌입니다. 그리고 전선 까만 전선인데 얘도 일단 칠해놓을게요. 그리고 그앞 건물 회색 앞 건물이 있는데 이런 데좀 넓은 곳이 있으면 좋은데요. 요면과 요면 요 뒷면이 전부 다 어두운 면입니다. 자, 붓을 좀 눕혀서, 큰 붓이 없을 경우에, 붓을 좀 눕혀서, 그 부분을 다 칠해줍니다. 여러분들, 어려워할 수도 있는데, 뭐가 어렵냐면은, 일단 물 조절. 물을 얼만큼 써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초심자들은 보통 그걸 좀 어려워하고요. 그 다음으로 어려운 부분은, 경계선을 정확하게 못 칠하겠어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수채화 채색에서 사실 경계선은 잘 구분해서 칠해야 되긴 합니다. 특히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나눠지는 곳, 그런 부분의 경계선은 잘 나눠서 칠해줘야 돼요. 자, 한 5분, 6분 있다가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은 요거를 이렇게 그냥 고정시켜 놓을게요. 그래서 아 요만큼 이렇게 하는 거구나. 들어옵니다. 지금 누가 다 들어왔나요? 네. 대기실이 없기 때문에 바로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이쪽에서는 이 녹색 건물인데 녹색 칠이 되어 있대요. 자, 그래도 어두운 면을 미리 칠해줍니다. 그럼 나중에 녹색 한 톤만 이용해서 어두운 면을 겹쳐서 같이 칠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녹색을 두번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녹색의 밝은 톤과 어두운 톤을 이렇게 만들지 않아도 이미 어두운 면을 잡아놨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자, 여기는 그림자가 이렇게 져 있는 느낌이 드네요. 자, 이런 물자국 남기고 싶지 않은 친구들은 붓을 좀 늦게 떼주세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물방울들이 다시 붓으로 들어갑니다. 물자국 전봇대 자 이제 앞쪽 그림자예요. 앞쪽 그림자는 조금 진하게 해서 이쪽 부분입니다. 그림자 라인을 아예 그려놨죠. 그리고 이 캐비넷 같이 생긴 부분, 옆면은 전부 다 어두운 면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쪽 부분인데, 이쪽도 사실 어둠 아니에요. 근데 살짝 경계선을 나눴다가 살짝 마른 다음에 다시 들어갈게요. 그럼 앞쪽에 먼저 쓴 부분과 구분이 돼요. 이 안에도 전부 다 어두운 흐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밝고 어둠을 또 찾아도 되겠지만은, 일단 어둠 안으로 다 넣어요. 요 부분만 그리는 거라면은 뭐 그렇게 해도 되는데요. 이렇게 다 어둠으로 넣을 거지만 지금 미리 좀 경계선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아, 좀 밝은데. 이게 어디죠? 내가 그려놓고도 어딘지를 막 찾고 있어. 여기 그림자까지만 하고 10분 쉬었다가 들어갈게요. 자, 이 앞쪽 판도
그림자 모양이 이렇게 있지. 아마 위에 천막, 차양막, 그게 그림자가 이렇게 생겨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여기까지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물을 조금 많이 묻혀서 거의 번지기 하다시피 넣어놨어요. 테이핑 하는 걸 하고 갈 걸. 자, 미리 칠해놨으면 이게 구분이 안 되겠죠. 지금 어느 정도 마른 다음에 이렇게 칠하면은 어둠 안에서 덜 어두운 부분과 더 어두운 부분, 그런 부분이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럼 요만큼은 어둠 안에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빨간 간판. 물방울 생겼죠? 여기 대고 있으면은 물방울이 거꾸로 부스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림에다가 물방울 남기는 게 조금 불편한 친구들.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상관없습니다. 물자국 남기는 거. 끝까지 다 칠했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은 앞에 전선이라든가 뭐 구조물 때문에 생긴 그림자들이 있어요. 그런 것까지 표현을 해주면은 훨씬 더 입체감, 구조적인 완성도가 있어 보입니다. 아, 구조 참 좋아해. 사라져버렸네요.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 더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까지 어두운 면 하고, 여러분들 10분간 쉬었다가, 선생님 시범은 30분에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이어가겠습니다. 아직은 쉬는 시간이에요. 이 미술 수업, 온라인 수업도 쌍방향이 가능하긴 해요. 여러분들 이제 카메라가 다 갖춰져 있으면은 자기가 그리고 있는 그림을 선생님처럼 이렇게 여러분들 비디오로 오픈해놓고 그리면은 그리는 과정이 선생님한테 다 보이겠죠. 그러면은 서로 이렇게 이야기도 해가면서 쌍방향 수업이 가능하고, 선생님 작년에 출강하는 학교에서는 그리면서 중간중간에 자기 그림을 접속 중인 뭐 핸드폰이나 노트북, PC 웹캠에다가 이렇게 들어서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고칠 부분이라든가 더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진행을 했었죠. 그거를 이제 캠공 수업 계획표에다가 좀 명시를 해놔야겠어요. 그런 부분에 지원이 가능한. 왜냐면 이 학기에도 계속 온라인 수업이 될것 같지 않나요? 캠공 수업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최적 실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가 시작됐습니다. 자, 보면서 좀더 이제 어둡다고 생각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계속 같은 방법으로 칠해주는 거예요. 이 그림자를 없지만 하나 더 있게끔 이렇게 표현하려고 해요. 그럼 여기에, 아, 그림자를 표현했구나 라는 입체감이 더 들어요. 여기도 있었네.
이쪽 그림자는 이렇게 깔끔 할게요. 한번 칠해준 어둠에다가 다시 칠하면은 어두운 면이 하나가 더 생깁니다. 입체감이 더 생긴다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거를 하나씩 더 늘려나가도 돼요. 앞쪽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네요. 어둠 안에 어둠. 자, 이 닥트 환기구. 환기구인지 뭐 연기 나가는 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거 닥트라 그러죠. 그 부분도 채색을 해줍니다. 아까 빼먹었네요. 이 차양막. 차양막에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 바로 들어가지 말고 살짝 한 템포 쉬었다가 들어가면은 이 부분에 톤 차이를 또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에서 팔레트가 사라졌나요? 누가 들어왔나요? 나가군요. 들어올 때하고 나갈 때 소리가 나갑니다. 지금 여러분들 실습 중이기 때문에 뭐 자유롭게 나갔다 들어왔다 해도 됩니다. 지금 영상을 보면서 하는 친구들은 접속을 유지하면서 진행해 주면 되고요. 본인이 준비한 자료, 본인이 준비한 그림을 그리는 친구들은 접속 끊고 진행해도 되고요. 보면서 진행을 해도 되고, 보고 나서 진행하기에는 시간이 좀 빠듯하고요. 그리고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실습작을 지금까지 한 번도 보내주지 않은 친구들은 선생님이 그 생활기록부 소설을 써야 돼요. 학원에서 접속 중인 친구는 선생님 영상은 괜찮은데 다른 친구들 모습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유출되지 않도록 선생님의 동의를 구한 게 아니잖아요. 주의해 주고요. 선생님 시범이 좀 쉽지가 않죠. 어려워요. 이 아주 뭐랄까요, 처음 하는 학생들한테 해줘야 되는 물감 쓰는 방법, 물을 쓰는 방법, 뭐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아서 하라는 거잖아요. 면밀히 따져보면 기존에 여러분들이 해봤던 방법으로, 혹시 알고 있을 방법으로 진행하는 건데요. 물감에서 채색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물 조절입니다. 여러분들이 빨리 먼저 익혀야 수월한 부분이 있다면은 물 조절이에요. 물을 얼마큼 쓸 것인가. 진하게 쓰는 건좀 무섭죠. 그러면은 물을 많이 쓰세요. 근데 여기서 물을 많이 쓴다는 얘기는
붓에 머금는 물의 양이 아닙니다. 팔레트에서 물을 많이 써서 약한 색을 만들고, 붓에는 항상 일정한 양을 묻히는 게 좋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사인펜이나 볼펜처럼 원하는 양, 원하는 색깔이 있겠죠. 그 농도만큼 나오거든요. 근데 팔레트에서 물감에 물을 많이 썼어요. 붓에도 물감과 물을 많이 묻히면은 의도하지 않은, 본인이 계획하지 않았던 갑작스럽게 진한 선, 갑작스럽게 많은 물이 담겨져 있는 색깔들이 갑자기 나오죠. 그러면 또, 이번 그림 틀렸어. 막 이렇게 좌절을 갖게 됩니다. 적당한 물의 양이, 어떤 양이냐면은 본인이 컨트롤 할수 있는 양을 얘기를 합니다. 물을 많이 쓰는 사람들도 있고요. 물을 좀 거의 안 쓰는 그런 작가들도 있거든요. 그 때문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네. 본인이 컨트롤 할수 있는 양. 선생님도 지금 이 정도 양이 선생님한테는 딱 적당해요. 물방울이 많이 생기지도 않고, 물방울이 생겨도 붓으로 이렇게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양. 그걸 얘기를 합니다. 거의 같은 색, 처음에 사용했던 요 어두운 색, 그림자로 칠했던 색으로 전체를 다 칠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하기에 팔레트에 아까 39칸짜리도 보여줬는데 그렇게 많은 색이 필요 없죠. 저 어차피 요 그림자 색깔 이걸로 할 거다 그러면은 이 보라색 하나만 짜놔도 어두운 부분 채장 다 되는 거고요. 골목에 있는 뭐 여러 가지 구조물들 그렇게 많은 색을 또 가지고 있는 것 같지가 않고요. 저기 위 간판 때문에 생긴 그림자가 여기에 진짜 있으면 이쁠 것 같아요. 없는 부분은 나름 이렇게 구성, 재구성 꾸며줘도 됩니다. 이 창문에 전봇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얼키설키 그림자, 전선의 그림자들. 그게 살짝 보이고요. 자, 이제 그림자에 물을 많이 섞겠습니다. 연한 색깔을 만들었어요. 팔레트에는 물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 붓에는 적당량을 묻혀서, 이쪽 전체가 어떻게 보면 어두운 면이거든요. 그 부분을 다 칠하려고 합니다. 약한 색깔로. 그래서 앞서 칠한 부분과 겹쳐져도 톤 차이가 나요. 먼저 칠한 부분이 더 진하게 보이죠. 그런 효과를 찾으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도 어둠의 일부, 큰 어둠 흐름의 일부라는 점. 물을 너무 많이 썼나? 종이 올것 같아요. 테이핑을 하지 않은 상태라. 네, 누가 들어오고 있군요. 네. 그래 가면서 실습하면서 중간중간 접속해서 선생님이 얼만큼 진행하고 있는지 보면서. 또 질문 있나요? 또 100만 년 만에 질문을 누가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마 접속하면서 오디오가 켜졌나 봅니다. 다음 학기에는 항상 오디오를 켜고 웅성웅성 그런 분위기에서 수업을 하자고 해야 될것 같아요. 너무 고요해서. 또 이렇게 얘기해놓고서 또 이제 웅성웅성 떠들면서 하면은 조용히 하라고 하려고 하죠. 그럴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할 때는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선생님 그 출강하는 학교도 온라인 수업 대화 되면은 학생들이 되게 과묵해요. 거의 한마디도 안 하고 선생님 하는 것만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학교 수업도 선생님 미리 예습 영상을 띄우거든요.
그거 보고서 미리 실습까지 다 해놨어요. 어제 학원 가서 다 했나 봐요. 그리고 그 시간에 공부를 한다거나 뭐 다른 걸 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경우도 있다. 그렇게 하더라. 그런 겁니다. 자, 이렇게 어두운 면은 다 끝났습니다. 어두운 면은 다 칠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각각 부위별로 느껴지는 색깔들, 그런 색깔들을 그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두운 면을 미리 칠해놓으면은 각 부위의 색깔을 칠할 때그 색을 여러 색을 만들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 단계의 색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녹색을 만드는데 밝은 녹색과 어두운 녹색과 뭐 중간 녹색과 이거 만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냥 중간색 하나 혹은 밝은 색 하나로 가능합니다. 자, 이 팔레트 닦는 방법은 이렇게 된 휴지로 이 부분을 이렇게 문질러주면은 깨끗하게 닦여요. 큰 팔레트는 좀 물통을 이용해야겠죠. 근데 요 비즈공예 팔레트는 닦는 건또 편해요. 워낙 작으니까. 나무부터 칠해볼까요? 저 뒤쪽에 있는 나무. 그리고 이제 팔레트 닦았더니 휴지가 다 젖었어요. 약해졌어요. 그래서 옆에 비상 대기용 휴지 그걸 다시 접어서 미니 걸레를 만들어줍니다. 물기를 빨아낸 줄 걸레. 아, 이렇게 하면 안 보이는구나. 이렇게 해서 보이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 또 만들었습니다. 자, 나무를 칠하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짜놓은 물감이 아마 올리브 그린하고 포커스 그린일 거예요. 선생님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녹색 계열이거든요. 약간 어둠 채색 할 때처럼 이렇게 물감 만들고 물을 많이 씁니다. 이걸로만 칠해 볼 거예요. 스피커가 굉장히 예민해졌어요. 파워팩을 달았더니. 자, 저 뒤쪽에 있는 나무 그래서부터 그려줍니다. 올리브 그린이 조금 더. 각자 좋아하는 나무 색깔을 그린 거예요. 다 칠해도 되고요. 그냥 넓은 면을 다 칠해도 되고, 이렇게 선생님이 잔 터치, 작은 터치로 나뭇잎을 묘사하면서 칠해도 됩니다. 어떤 게 좋은 방법이에요? 다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방법을 쓰면 됩니다. 그리고 보라색으로 칠해놓은 이 어둠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나무를 다 칠하는 거예요. 그럼 보라색 부분은 그냥 자연스럽게 어두운 톤이 됩니다. 물자국, 나무를 칠할 때는 물자국이 일부러라도 남기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나무스럽거든요. 자, 오늘은 온라인 마지막 수업입니다. 다음 주에는 소담고에서 대면 수업, 종강 마지막 대면 수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뭐할 거예요? 라고 한다면은, 마지막으로 실습 하나 시간 있을까요? 포트폴리오, 지금까지 그린 거, 한번 쭉 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현장 실습을 아 그때가 낮 수업이라 야외 스케치 하자고 하면 참 좋은데 학교 근처에서라도 하고 들어올까요? 학교 스케치를 한다거나 선생님 한번 그 코딩 선생님한테 묻죠 여쭤볼게요. 저희 마지막 수업인데 멀리 안 가고 학교 근처에서 야외 스케치하고 들어와도 되는지. 야외 스케치. 아니면 학교를 벗어나지 않고 학교 안에서 학교 스케치를 하면 되잖아요. 좀 실현되기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학생 관리를 어떻게 할 거야? 학생 통제는 어떻게 할 거야? 출석 체크 어떻게 할 거야?
가뜩이나 코로나 상황에서 학생들 움직임을 최소화해야 해야 되는데 나가서 야외 스케치하고 오라고 하면은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야외 스케치하면은 누가 문자를 보냈나요? 쌤 지금 확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재난 문자였네요. 지난주에도 한요 시간대쯤 재난 문자가 날라오던데 뭐큰 재난이 일어난 게 아니고 또 이제 몇명 생겼다 그거잖아요. 선생님은 그 세종지역 발생 그 부분까지 선생님한테 문자로 오더라고요. 선생님 세종 수업을 출강을 하고 있어서 그런가요? 저렇게 나무 칠하고요. 저 뒤에 있는 나무, 저 뒤에 있는 침엽수, 저거는 살짝 파란색을 살짝 섞어줍니다. 그러면 녹색이 조금 진한 녹색이 돼요. 얘도 역시 잔터치를 이용을 해서 잘 칠해줍니다. 발코둠을 굳이 구분을 안 해도 돼요. 어차피 미리 지금 어두운 부분을 칠해놓은 상태니까요. 어반 스케치의 기초에서 가벼운 채색을 하는 중입니다. 여러분들 전공자들 같은 경우는 명암도 넣고 언근감에 따라서 톤 조절도 하고 빛 방향에 따라서 덩어리감도 찾고 그럴 텐데 지금 그런 목적은 아니잖아요. 아니 그런 목적이 아니다. 그런 유형의 밀도가 높은 그림을 그리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저쪽 뒤에 있는 배경 건물 딩이라고 써 있는 쟤는 스케치 안 하고 약하게 그리기로 하지 않았던가요? 근데 여기다 하늘을 칠해버렸더니 생략할게요. 빼먹은 그림자가 하나 있어요. 색을 이미 다 끝나서 다시 만들기가 똑같은 색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아까 블루하고 바이올렛 섞었죠. 이 지붕에 너무 진하다. 나무 그림자가 그쳐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부분까지 갔어야죠. 자, 나무를 칠했고요. 앞으로 나오면서 이제 어두운 면 칠해 갑니다. 방금 사용한 나무 색깔에다가 레드예요. 레드를 섞으면은 이런 색깔이 나오는데 이걸 어디에 쓸 거냐? 물을 많이 묻히면은 이게 자연스러운 회색빛 콘크리트 그 느낌이 됩니다. 저희도 어두웠어야 할 부분. 어두워야 어울릴 부분. 붓으로 스케치할 때 빼먹은, 생략한 부분, 그런 부분들을 그려준다고 생각해주면 돼요. 어렵지 않죠? 녹색, 나무 색깔 썼던 데다가 레드를 조금 섞었는데, 이런 색깔이 나와요. 색깔로 나머지 건물이라든가 칠해야 될 부분, 채색으로 해야 될 부분 다이 색깔 쓰는 겁니다. 일상에서 건물 그리거나 대상을 표현할 때 그냥 자연스럽게 쓸수 있는 색깔이에요. 블루를 조금 섞은 색깔입니다. 그걸로 지붕 어둠을 미리 잡아놨으니까 이만큼만 칠해도 돼요. 그리고 이앞 건물 같은 색깔에다가 물을 아주 듬뿍 젖어서 한 번씩만 이렇게 우리가 회색빛
도시를 표현할 때 회색빛 도시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건축물을 지을 때 회색 콘크리트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색빛 도시. 물론 이제 요즘은 건축물에다가 좀 다양한 컬러를 입히는 그런 건축물들도 많이 있죠. 한번 이딱 쉬는 시간에 창 밖으로 색깔을 보세요. 이 밖의 풍경, 도시 색깔이 어떻게 보이는지. 아, 이런 색이었구나. 이렇게 좀 수있는 색이 보입니다. 그림자 안에도 또 뭔가가 있어요. 그걸 그릴 때도 지금 방금 만든 색깔, 그게 잘 어울려집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알수 없는 이 소음 들리나요? 지지직 거리는 소리. 이게 어디서 들리는 걸까요? 마이크인가? 오. 마이크는 아닌 것 같고. 바뀐 게 있다면은 파워팩. 파워팩 하나 단 거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캠공 온라인 마지막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캠공 마지막 온라인 시범을 보고 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영상에 아무 말이 없으면은 심심하더라고요. 뭐라도 넣어야 되는데 설명을 할 설명이 없는데 계속 설명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레이션 하나 넣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업 끝나기 전에 채팅창에다가 메시지 하나씩 남겨주는데요. 주제가 뭐냐면 캠공 수업을 하면서 온라인 마지막 수업까지 하면서 좋았던 점한 가지와 고쳤으면 하는 점한 가지 이상씩을 메시지로 남겨주기 바랍니다. 개인 메시지를 보내도 되고요. 전체 공개로 보내도 되고, 그건 크게 상관없어요. 카톡으로 보내도 되고요. 채팅창에다 남겨도 되고요. 제 마지막 그 다시 보기 영상, 그 영상에 여러분들이 보내준 메시지를 자막으로 이렇게 좀 넣어줄게요. 이름은 안 넣고, 이름은, 한 자씩 뺏고, 한 잔씩 빼서 김땡땡 혹은 김땡 누구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런 식으로만 넣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도 설문을 하거든요. 수업 결과에 대해서 또 교육청에다가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선생님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학생들이 이런 걸좀 원하더라. 이 캠공 방과후 수업이 여러분 학교에 없는 미술 시간이라든가 없는 과목들을 할수 있는 좋은 체험인데, 셀수 있으면 좋은 방향으로 좋은 쪽을 계속 모색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지금 첫 해보다 과목도 엄청나게 많아지고요.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상태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 학기, 다음 학기에서, 중학생 과목들도 많이 늘어난다고 하죠. 얘기를 안 했네. 자, 이제 건물 색깔. 뭔 색을 칠했냐면요. 여기 있는 요 브라운. 브라운을 살짝 섞었습니다. 나무 칠하듯이. 그걸로, 이쪽 벽 색깔. 그걸 칠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로 빨간 벽돌까지 같이 칠할 겁니다. 어둠을 미리 만들어 놨다는 점, 색깔 달걀을 많이 안 써도
미리 어둠을 칠해놨기 때문에 단계를 많이 주지 않아도 돼요. 그 옆에 빨간 벽돌. 빨간 벽돌의 그림자도 미리 칠해놨죠. 그렇게 보여집니다. 옆에는 빨간 벽돌이 아니네요. 파란 벽돌이고, 파란 벽돌 지나가서 다시 보이는 빨간 벽돌. 아무 얘기 없으면은 선생님이 집중 중인 거죠. 선생님 엄청 집중해서 방금 그걸 그렸습니다. 자, 그 회색 도시 회색이 좀 남았죠. 그걸로 이 앞은 진짜 콘크리트예요. 콘크리트에 뭐 이렇게 벗겨진 부분인가요? 자국들도 있고요. 콘크리트 색깔이 아니잖아, 요 색깔. 자국 좀 만들었고요. 그거 비벼서 이렇게 살짝 얼룩진 느낌, 체형감이 좀 있는 그런 느낌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바닥은 뭐더 많이 안 하기로 했고요. 자, 그럼 이제 반대편으로 넘어와서 그 콘크리트 색깔이 필요한 부분. 이게 좀 사용감이 있네요. 웨더링이라고 할까요? 닫아서 자국 생긴 부분들도 좀 그려주고, 때를 더 그린다고 보면 돼요. 박스에는 뭐라고 뭐써 있습니다. 빨간색은 제일 나중에 합니다. 위쪽도 들어갈 부분은 다 들어갔네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보이는 이 회색 도시 속에 원색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쪽 왼편에 있는 이 노란 지붕, 노란색 건물 있죠. 옐로우 색깔 좀 묻혀줍니다. 한 가지 톤만 만들어주면 돼요. 오케이. 팔레트 거치지 않고 바로 들어갈게요. 노란 건물. 어둠을 미리 칠해놨죠? 보라색인데 어울릴 것 같지 않지만은 자연스럽게 옐로우의 어두운 면이 되어줍니다. 또 노란색이 필요한 데 있나 보세요. 아, 여기 행궁대도 있군요. 자, 그렇게 나왔고요. 불 빨아주고 탑에 레드 계열 들어가 볼까요? 이게 마포 수불갈비 빨간색입니다. 이게 퍼머먼트 레드 바이올렛인가요? 그런 것 같네. 자, 물 어느 정도 새야 될지 모르는 친구들은 물 많이 있습니다. 팔레트에는 물이 많지만 붓에 머금는 물의 양은 적당히. 자, 마포 숯불갈비인데요. 이 글자 채색을 안 해놨잖아. 스케치를 안 해놨죠. 그때 쓰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글자 박스 만듭니다. 그리고 이게 숫자 들어갈 박스 많이 안 쓰고 앞에 한두 자만 쓰면 돼요. 이렇게 3자잖아요.
여기 하나 이렇게 빼고, 이렇게 하나 빼고, 이렇게 빼면 3이 되죠. 일자. 일자 없어질 것 같아. 3자. 그리고 7자. 뭐 이런 식으로 살짝 느낌만 나오게 좀더잘 봤어야 되는데. 다음에 맞자 들어가 볼까요? 물 조절. 외곽선을 찾는 레터링 방법입니다. 갑자기 생각나서. 형태를 뜰 때, 형태를 볼 때, 외곽선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외곽선 보는 훈련이 되어 있으면은, 이런 글씨 표현할 때도 외곽선만 이용을 해서 글자의 느낌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걸 한번 쌤이 시연을 해보는 겁니다. 포자가 너무 굵어졌네. 좀더 내릴게요. 여러분들 알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그림 보면은 글자들이 거의 안 들어가요. 간판에도 글자 별로 안 넣고. 왜 그럴까요? 그리기 어려우니까 붙잡고 그리다가 틀리면은 신경 쓰이고 그래서 안 넣어요. 자, 이렇게 넣을 경우에는 이렇게도 들어가 보고요. 버밀리온인가요? 오렌지 조금 섞었습니다. 그걸로 여기 있는 뒤쪽에도 간판. 물론 화이트 펜으로 글자를 써도 돼요. 빨간색 이렇게 있고요. 오렌지빛이 좀더 많이 도네요. 이건 이제 차양막. 근데 옐로우를 좀더 섞어서 더 많이 섞어야겠네요. 옐로우를 조금 더 많이 섞어서 어두운 먼저 칠해주고 살짝 한 템포 쉬었다가 뭐냐면은 마를 시간을 좀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밝은 부분 이렇게 칠합니다. 그외또 빨간색이 필요한 데 있나요? 여기 아이스박스 옆에 살짝 빨간 줄이 하나 있네. 굳이 안 그래도 되는 거 됐습니다. 그윗 건물이 살짝 노란색 건물인데 여기 있는 옐로우 워커 얘를 이용하겠습니다. 물을 역시 많이 칠해주고 흐릿하게 들어갈 거기 때문에 물을 많이 써요. 휴지가 바뀌었네. 자, 이런 느낌입니다. 붓을 눕혀서 다 칠해줍니다. 안 칠해지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 부분 신경 쓰지 말고, 칠해지는 부분만 다 칠해줍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회색 건물 속에 살짝 노란, 옐로우 워커 건물이다. 그런 정도만 보여주면 돼요. 뒷건물도 살짝 그런 느낌이 드는데, 여기, 이 부분. 좀 어느 정도 말랐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 아까 남았던 거. 그걸로 이 건물의 중간에 띠가 있네요. 넘치네. 띠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살짝 칠해주고요. 자, 그다음에 그 뒤에 있는 이런 녹색 건물. 아까 만들어 놓은 색깔 있었죠? 나무 칠할 때 만들어 놨던 색깔. 색깔로 다 칠해줍니다. 녹색으로 보이는 부분.
어두운 면을 포함해서 다 칠해줘요. 어두운 면은 이미 잡아놨기 때문에 일정하게 다 칠해주면은 자연스럽게 녹색의 밝은 톤과 어두운 톤이 같이 나와주죠. 이렇게. 이 어두운 부분은 어둠에 속해서 보여지죠. 떡볶이집인가요? 아무튼. 그래서 녹색 건물까지 칠해졌어요. 또 이내에 녹색 들어갈 때가 쭉 한번 훑어봅니다. 없으면은 닦아내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블루를 살짝 첨가해서 창문들 혹은 유리라고 되는 부분들 블루를 살짝 섞은 색감입니다. 더 섞어야겠군요. 블루를 살짝 섞었어요. 이렇게 그걸로 창문들을 역시 어두움 포함해서 다 칠해줍니다. 그럼 먼저 칠해놓은 어두운 면이 자연스럽게 창문에 음영이 보여지고요. 또 어디 있나요? 아, 이 앞에 건물. 아까 앞 건물에 아주 큰 창문이 있었네. 여기. 방금 만든 그 색깔로 한번씩 이렇게 칠해줍니다. 이 창틀도 다 녹색이네요. 그럼 창틀까지 다 칠해줍니다. 그럼 막 그냥 구분 없이 그냥 다 칠해주면 되겠네. 구분 없이 다 칠해줘요. 앞에 녹색 건물이 연생이 됐고요. 그 위에 창문, 윗집 창문 녹색으로 한번 싹 칠해줍니다. 그리고는 녹색이 여기도 있군요. 녹색이. 그럼 건물에서 볼 수가 있는 알록달록하게 녹색도 보이고, 노란색도 보이고, 파란색도 보이고, 다 보여요. 총 천연 컬러가 다 들어가 있는 느낌이죠. 이쪽 지붕 색깔. 무슨 색깔이냐면은, 이게 아마 인디고, 프루시안 블루? 그런 쪽 색깔인 것 같아요. 프루시안 블루군요. 이 지붕 색깔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지붕도 쪽 칠해줬습니다. 건너편에도 이 색깔이 살짝 들어갈 만한 데가 없어요. 없네요. 중간중간에 발견한 색깔들이 있으면은 칠해주면 돼요. 여기가 살짝 주황색인데 그렇게 들어갔고요. 간판이요. 이 앞에 카페 간판인가요? 아, 비어라고 써 있네. 지난번부터 의도하지 않았는데 자꾸 술집이 그려져요. 바꿔줄게요. 뭘로? 다른 가게로. 이런 바꾸고 싶은 가게 있으면은 바꿔주세요. 방금 무슨 소린가요? 당근? 당근. 누가 당근을 외쳤어요? 아, 선생님 거야? 미안합니다. 당근 만년필 좋은데. 선생님 오늘 지금 당근 만년필 있나요? 당근 만년필. 당근 만년필은 없고, 당근 연필깍지가 있네. 아이고, 당근 이파리 빠졌어. 자, 채색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10분만 더 칠하고 채색 시범은 마무리합니다. 오늘 시범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남은 게뭐 있나요? 벽돌. 요 2층은 2층이 벽돌이에요. 다 칠하고 벽돌의 그 칸들은 화이트 펜으로 칠해 줄게요. 자, 이렇게 칠해 주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파란 벽돌담 조금만 칠해주면 됩니다. 이 정도만 있어도 칠해져요. 여기 빈티지 골목이라고 했는데 있을 건다 있네요. 색깔도 되게 다양하게 다 있는 그런 동네네요. 선생님 활동하고 있는 어반스케치 동호회 공동 리더님, 사나님이 올려주신 사진입니다. 선생님 수업 자료로 써도 되냐고 이렇게 여쭤봤는데,
아주 흔쾌히 괜찮다고 말씀을 하셔서 좋은 소재를 가지고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이 이외에 여러분들이 칠하고 싶은 부분들, 넣고 싶은 부분들, 칼날을 넣고 싶은 부분들, 뭐 그런데 더 진행을 해주는 겁니다. 선생님은 다 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요즘 취하는 행동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제 사용한 그림들 이렇게 물감을 만들어서 물을 좀 튀겨줘요. 너무 약하네. 자국을 일부러 좀 만드는 거죠. 왜 이래요? 바람? 이 당시에 어떤 공기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요. 선생님이 바람도 그리고 냄새도 그리자고 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퍼포먼스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깨끗하게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 이렇게 뭔가 살짝 이런 게 있으면 더 그림스럽다는 느낌?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마음에 안 드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했고요. 마지막으로 화이트 펜 준비해 볼까요? 아까 재료에는 화이트 펜 없었으면서 갑자기 생각났어요. 자, 학생들이 가장 많이 쓰는 사쿠라 코이에서 나오는 건데요. 사쿠라 중성 화이트 펜이라고 하면 됩니다. 모두 많이 쓰는데 이게 선명하게 잘 나와요. 아까 어디 쓰려고 했었죠? 저 벽돌. 애니 전공하는 학생들이 이거 많이 쓰더라고요. 선생님도 많이 쓰고요. 많이 쓴다기보다는 이거를 화이트 펜 용도로는 이 펜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화이트 묘사가 필요한 여러 것들. 아까 여기 마포 여기 쓸까요? 우리는 맞잖아 안 보이는데 그림상으로는 보여야 되네요. 마포 갈비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부분이 없네. 그럼 다쓴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어반 스케치 마지막 온라인 수업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여기다가 이름을 안 남겼죠? 그때 쓴 펜이 이거 맞나요? 연습지가 하나도 없어. 이건 새 종이를 생각한 건 아닌데. 붙었어, 그 새? 아, 이 펜의 단점이 잘 굳어요. 얘는 지금 녹일 수가 없으니까 빼고. 선생님이 애용하는 당근반 연필. 아까 당근이 울렸는데요. 당근반 연필. 얘는 마르지 않는 펜입니다. 어우, 마르지 않았어요. 이게 지금 몇 개월 됐을 텐데. 사인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할 때가 여기 마땅치 않은데, 여기다 넣을까요? 오늘이 22일.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온라인 마지막 시범작 충전역 3번역 근처 3번 출구 근처 3번역이 아니라 충전역 3번 출구 프랑스로 시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나요? 5분 정도 또 남았는데요.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10분 쉬었다가 3교시 들어갑니다. 3교시에는 출석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진행 중인 실습자, 빨리 완성이 된 친구들은 30분서부터 전송을 해주고요. 좀더 채색이 필요한 친구들은 55까지는 더 진행합니다. 오늘 지난주에도 그랬지만은 전송되는 그림이 별로 없으면은 시간이 남기 때문에 전각까지 5시 전각까지 실습자를 보내주고요. 20분간 마무리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되겠죠? 자, 오늘 5시까지 실습작을 보내주세요. 꼭 오늘 한게 아니더라도 지난주에 하던 거 이어서 마무리했어요. 그럼 그거 보내주면 되고요. 채색을 못한 경우도 괜찮습니다. 근데 채색을 한 경우에는 선생님이 채색에 주안점을 둬서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렇게 진행하면서 마무리 할게요. 그리고는 계속 이렇게 비디오 화면은 오픈을 해놓겠습니다. 전면 카메라는 여기까지 촬영을 하고요. 자, 다시 웹캠으로 돌아왔죠. 캠코더 안 껐고요. 키보드. 자, 채팅창에다가 메시지를 남길게요. 영어네. 또 영어 칠 뻔했어요. 오타나면은 좀 그렇죠. 자, 됐습니다. 자, 여러분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주변 정리 좀 하고 다시 들어올게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선생님이 채색 시범으로 완성한 그림을 화면 공유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유튜브로 다시 보기 만들 거예요. 이번에도 지금 1시간 넘게 선생님이 촬영을 했죠. 지난주도 해보니까 편집보다 이 인코딩 시간, 그러니까 이제 편집을 다 하고 이걸 동영상으로 만드는 과정이 있어요. 그게 8시간이 넘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그날 저녁 때 마무리하고 컴퓨터 켜놓고 잤어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인코딩이 마무리돼 있더라고요. 아마 이번 주도 그렇게 할것 같은데 다시 보기 영상은 빠르면 일요일 밤이나 늦어지면은 일요일 밤은 어렵겠다. 인코딩 중일 테고요. 월요일이나 화요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업로드할 계획입니다. 공유는 여기까지 할게요. 마지막 수업 열심히 하세요.